여러분, 오늘 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예림의 뉴스 파이토입니다. 3월 25일 토요일 김예림의 뉴스 파이토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용진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 김남국은 절교는 불가능! 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니 박용진 의원이 개딸과 손절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개딸 행동인 김남국이는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먼저 개딸 자료 보고 오시죠. 야, 저 지금 개딸 장면 저거 그 맞습니까 저게? 아, 어지럽네요. 아, 지금 난리가 났네. 잠깐만, 저기 밑에 개딸이 아니고 왜 개카드가 있는 거죠? 저게 개딸입니까? 예? 여러분들, 저게 개딸이에요? 저 개딸입니까? 자, 저번 주 토요일 김예림 대 잼님 컷이 삼국지 한 달 금지빵을 걸고 롤 경기를 했는데 정작 김예림은 다 이기는 상에서 지만 하다가 개발렸어요. 자, 일단 문제의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이때 자 걸었습니다. 김예림 좋았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풀 뺐다. 아, 이때 풀을 뺐죠? 좀 치네.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체리가 지금 짓고 있죠, 밖에서. 자, 이때 씨발 저 새끼 좆대 다니네. 니는 진짜. 야! 다시 무리하다가 잊어버렸죠? 자, 김예림 뺐어야 되는데. 아! 아! 기세 좋았죠, 김예림? 이때도 솔직히 나는 잼미컷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걸어가지고 바로 간다, 가는데 시발. 지금 김예림 이때 풀 들고 있었거든요. 풀도 써야 돼! 아니, 풀을 썼어야 되는데 개멍청하게. 그러니까 욕심이 나를 잡아먹었다니까, 전날. 아, 이거 이러되면 너 모르는데? 만년설이! 만년설이 안 들어갔어. 나 이때 재미컷이 뺄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계속 나랑 붙는 거야.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